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생선초밥을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단촛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촛물 만들기, 식초 100ml에 설탕 2수저, 그리고 소금 1수저, 이렇게 해서 새콤, 달콤, 그리고 간이 잘 맞아야 초밥이 맛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소금과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 줍니다. 식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 발효 식초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해봤습니다. 약간의 신맛이 덜 할 수 있으니까 식초는 더 넣어도 되고요. 일반 식초로 하실 때는 자막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은 두 공기로 하겠습니다. 생선 휘에 맞추다 보니까 두 공기 정도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만들어 놓은 단촛물 절반만 밥에다가 이렇게 적셔주면 딱 간이 맞고 좋아요. 밥이 일단은 고슬고슬하니 좀 되직해야만이 단촛물에 버무려놔도 밥이 질지 않고 먹기 딱 좋아요. 그래서 초밥은 여느 때와 달리 초밥 만들 때는 밥을 되직하고요. 고슬고슬하게 해야만 맛있습니다. 이렇게 단촛물로 잘 적셔준 다음에 10분 후에 만들어야 밥이 잘 뭉쳐지죠. 겨자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겨자 가루, 요거 가루로 팔죠. 여기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고서 되직하게 반죽해 주면 됩니다. 겨자 가루를 이렇게 사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물에 버물려서 사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냉장고에서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선 모든 회와 겨자 그리고 단촛물 적신 밥 다 준비됐죠? 이제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남은 단촛물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손에 묻혀가면서 밥을 뭉쳐줘야만이 밥알이 손에 달라붙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잘 뭉쳐집니다. 그래서 단촛물은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초밥을 만들어야 되겠죠? 밥 위에 겨자 소스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 푹 뜬 거 하나씩 올려가면서 만들면 완성입니다. 밥이 약간 다소 클 수도 있으니까 밥은 적당히 그 생선 회에 맞춰서 크거나 작거나 조절해서 뭉쳐주시면 되겠죠. 겨자도 좋아하시면 겨자를 듬뿍 더 넣어도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겨자 좋아합니다.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초밥 그럴싸하게 만들었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신선함, 그야말로 생선 초밥이 신선하게 보이도록 데코레이션도 한몫하죠. 그래서 집에 있는 채소 화분에다 심은 거, 상추, 여러 가지 겨자잎
그런 걸로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해봅니다. 쪽파도 한 줄기 얹어서 여기에 곁들일 이제 간장 소스도 만들어 볼게요. 간장에다가 식초 1대1로 해서요. 매실청은 반스저만 넣고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